저는 김지영 씨랑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. 각자의 이야기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두 번 만났습니다. 그 중에 한 번 만나서 정사씨를 했습니다. 네, 아주 힘들었습니다. 네. 두 번 만나는 거였는데 만나자마자 병원 1층 어딘가에서 힘든 씬을 찍었습니다. 서로 다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. 영화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찍었는데 편집이 됐더라고요. 그랬는데 민병원 감독이 나중에 다시 그걸 살려놨습니다.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씬의 의미가 있었겠죠. 그래서 저는 하여튼 김지영 씨랑은 정말 친여동생 같이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고 서로도 아주 친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정다 씨는 찍게 됐습니다. 아직 장면을 못 봤지만 궁금합니다.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진지함과 정말 요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여유롭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살률도 제일 많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은 극장에서 웃고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많이 선호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영화도 극장에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하여튼 그 개봉이 11월 8일인데 그때까지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서 이 좋은 영화 많은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정사씨 보신 이후에 나중에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. 어땠는지 감사합니다.